와, 진짜 흥물원이네. 9억이었나봐요. 네, 여기가 원래 9억. 아, 여기 아직 이거는 네. 살려있습니다. 그건 살아있네, 네, 이렇게 진짜. 건조할 때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와, 여기가 9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뽀입니다. 오늘은 저희 킹공TV의 킹 형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킹공TV 킹이고요. 오늘은 봉이가 없습니다. 자, 슬기로운 물생활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아, 정말 밝게, 정말 텐션이 굉장하신데, 제가 몇 가지 인사랑 여기 좀 여쭤보고 인터뷰 드리고, 네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이제 세트장이라고 하나요? 사육장이라고 하나? 이쪽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약간 맛보기로 조금 먼저 보여드리면, 살짝 요 정도. 근데 요 정도는 맛보기고요. 보면 장난 아닙니다. 위에까지. 계속. 이게 사실 가정집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아, 정말 놀라운 장소인데,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볼게요. 지금 뭐, 이따가 하나씩 볼 거긴 한데, 대략적으로 이제 키우시는 동물들 뭐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파충류 쪽으로는 뭐 악어라든지 크로커다일 모니터, 뭐 사바나 모니터, 워터 모니터, 그다음에 실버통 등등등이 많이 있고요. 뭐 날비노 늑대고, 굴도 늑대고, 뭐 이게 뭐. 그다음 물고기는 이제 뭐 피라루크, 비단잉어, 컴뱃트 돈붕어. 그다음에 뭐 많아요. 뭐 실버 아로하나부터 뭐 피라냐도 있고. 많아서 그거는 일일이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근데 저도 좀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또 제일 궁금해하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투자하는 뭐 시간도 시간인데, 그렇지. 그럼 이제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비용 같은 거는 그냥 간단하게 월100 이상 나가는 아, 거, 순수하게 100 이상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수도일 수도 있고 전기세 그렇죠. 있잖아요. 전기세가 한 40만 원대. 와. 그리고 이제 먹잇값 뭐 이런 거, 수도세 뭐 이런 거다 포함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아, 전기세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전기세면은 뭐 이런 여각이나 조명 이런 그렇죠. 건가요? 뭐 히터기라든지 아니면 뭐 스팟 등뭐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여과장치 뭐 이런 것들, 그 정도 투자하셔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네요, 진짜. 그렇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100만 원 정도씩은 사라지는. 와, 여러분들 킹궁TV 많이 구독 좀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이제 직접 좀 보면서 설명 한번 들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그 페루블랙이라고 알고 제 아는 형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줬어요. 키워달라고. 근데 이게 페루블랙은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피라냐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네, 페루블랙은 아닌데 이 세라살무스 종류가 되게 많아서 피라냐 카페에서도 정확한 명칭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옆에 보면은 네, 레드스네이크 헤드고. 레드스네이크 헤드요. 예. 이거는 이제 그 형님께서 네. 또 저희에게 아는 형님이 많으시네요. 아, 예. 아는 형님이 이제 아는 분께서 예. 좀 맡아달라고 해갖고 강아지도 맡아달라 해가지고 예. 여건이 되니까 다들 이렇게 갖고 오시나 봐요. 네,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예. 사실상 축양수조입니다. 어항이 매우 작기 때문에 얘네들을 나중에 커서는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커지면 대형수조로 다 이사할 애들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볼까요? 네, 이쪽에는 이제 얘네가 한 30급 정도 되는 그 피라루크인데 아직 너무 작아서 메인 수조에 넣으면은 잡혀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또 축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도 뭐 아는 형님이 아니죠. 얘네들은 저희가 다 입양. 아, 입양하신 거구나. 수족관에서. 이게 이제 일반 유리 수조에는 키우지 못하는 애들이에요. 왜요? 수조를 터트려 버립니다. 어떻게요? 얘네가 이제 막 점프를 떠서 보강대를 깨버린다든지 꼬리로 쳐갖고 어항을 터뜨린다든지 힘이 엄청 세기 때문에 그 구독자분들께서도 절대 얘네들은 유리 어항에 키울 수 없다. 그럼 어디 키워야 돼요? 무조건 아크릴 어항이나 뭐 PP 수조 이런 재질에다 키워야 됩니다. 와, 요 꼬리로 이제 네네, 친다는 거잖아요. 예. 꼬리가 특이하네요, 근데 진짜. 예, 이렇게 해서 총 5마리가 있습니다. 아, 옆에 둘까지? 아, 얘들까지. 얘는 조금 더 작고, 쟤도 조금 더 작고. 너무나도 무서운 늑거기. 예, 늑대거북이고요. 늑대거북이도 종류가 여러 개인가요? 네네, 뭐 플로리다 늑대거북, 커먼 늑대거북, 그다음에 멕시칸 늑대거북. 뭐 이렇게 있죠. 얘는 뭐예요? 얘는 그러면? 플로리다입니다. 아, 플로리다요? 이거 지금 살찐 거 보세요. 그래, 너무 많이 먹어갖고 너무 뚱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도 똑같은 네, 옆에는 이제 커먼 늑대거북. 아, 얘는 커먼이에요. 네네. 아, 아까 걔는 플로리다고. 네네네.
그다음에 어? 얘도 좀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얘는 약간 색깔이 밝은 개체인데 커먼이에요. 아, 같은 종류인데 좀 다른. 네네네네. 아, 오케이. 이렇게 또 있고. 이쪽에 아, 보시면 이거 옥시도라스인데. 오, 뭐예요? 뭐 비슷한 줄 알았네. 네, 이게 이제 그 막 네. 가본맥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이즈가 얘네들 또 대형어예요. 엄청 커진 애들인데 지금 너무 조그매갖고 저 큰 수조에 넣기에는 네. 애로 상황이 있어서 여기서 좀 추경을 한 두 달, 세 달 정도 한 다음에 네. 네, 큰 수조로 다 메인 수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와, 여기는 뭐죠? 그 사바나 모니터인데요. 와, 여기 밑에 보시면 두 마리 있죠? 어, 있네요. 예, 저 오른쪽에 있는 애가 바나나, 네. 왼쪽에 있는 애가 이제 그 후꾸인데 예. 예, 훅, 왼쪽에 있는 애가 암컷, 오른쪽에 예. 있는 애가 수컷입니다. 오.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어, 들어가도 되나요? 아, 그럼요. 와.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이게 지금 타이머 때문에 이렇게 스파등이 예. 항상 켜져 있는데, 밤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오. 네, 있고. 와. 분수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네, 원래 분수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찌꺼기가. 와, 진짜 흥물원이네. 9억이었나봐요. 네, 여기가 원래 9억. 아. 여기 아직 이거는 살려있습니다. 네. 어, 그건 살아있네요, 진짜. 이렇게 건조할 때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 와, 여기가 부엌입니다, 여러분. 와, 진짜. 와. 와, 진짜 놀랍다. 이 친구는 자는데, 지금? 네. 와. 가정집이라니, 이게. 얘네는 싸납지는 않아요, 그래요. 얘네는 그래도 모니터는 항상 조심해줘야 돼요. 어. 예. 물이 튀어서 그런지 막 소름 나는 데나 하는. 예.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이쪽에는 예. 크로코다일 모니터라고. 예. 와. 와, 대박이다. 와. 얘거든요? 오. 아니, 이제 진짜 야생성이 살아있네. 네. 습한 걸 좋아하나봐요. 네. 네. 정글에 사는 애들이라서. 아. 습한 게. 와. 아이! 이렇게 있구나. 진짜 볼 게 많네요. 어, 여긴 뭐예요? 뱀인가? 예, 네, 여긴 볼파이톤.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네. 게 있는데. 근데 저희가 뭐 하다가 아, 그래서 네. 얘 볼파이톤이라고요? 네네네네. 어, 얘네도 독이 있는 개체인가요? 아니요, 독 없는 뱀입니다. 아, 독은 없고요. 와, 신기하다. 생긴 건 진짜 독 있게 생겼는데. 이거 한번 만져보시면. 어, 만져보세요. 되게 부드럽습니다. 오. 우와. 볼파이톤이라고 하는데. 진짜 부드럽네요. 예, 네, 얘가 느낌이? 이렇게 말려갖고 유명하면은 되게 부드럽고 무서워서 마른 거예요? 네, 되게 순해요. 진짜. 그리고 얘가 이제 1m 네. 정도까지 커지고 되게 뚱뚱해지는 뱀인데. 아. 아직 애기라서. 뭐 먹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병아리. 어, 병아리를 따로 네, 구해 오시나 보네요. 네, 냉동 병아리를. 아, 냉병. 네, 냉동 병아리를. 여기도 있나요? 예, 이건 버터플라이 아가마. 오, 있네. 버터플라이 아가마요. 예, 네, 이름이. 버터플라이 아가마입니다. 오, 귀엽다. 팔짝팔짝 뛰네. 얘네도 좀 습해야 되나 보네요. 예, 예. 파충류들은 너무 예. 건조하면 안 돼서. 아. 그 다음에 쟤는 이제 실버텅. 실버텅이요? 예, 블루텅의 모프예요. 무려 모프가 안 돼서. 근데 무려면 다 날리는 거예요. 예, 그럼. 그 다음에 얘가 워터 모니터라고. 워터 모니터? 예, 3m까지 커지는 물왕도마뱀. 코모도 왕도마뱀 다음으로 커진 애거든요. 아. 예. 악어 같이 생겼네요? 네네. 와. 신기하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는 골든 게코인데, 지금 여기 천장 보시면은. 아, 그러네. 안 저 붙어 있죠? 천장에 있네. 귀엽다. 아. 네. 그리고 저희 네. 이제 여기 알비노 이렇게 보시면은. 와, 진짜 이쁘다. 예, 얘네들이 이제 거의 진짜 귀하고. 와. 귀한. 늑대가 보기에 쉽게 얘기하면 끝판. 진짜 땡그랑고 네. 금덩이네요. 네, 완전 금덩이죠. 이렇게 해갖고 예.
이렇게 해서 총 두 마리에다가 밑에 이제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얘네는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면? 얘네는 그냥 쉽게 하면은 그냥 경차 예. 좀 저렴한 걸로 현대값 예. 정도? 지금 경차 세 대가 지금 여기 있는 거네요. 네, 원래 네 대였는데 예. 한 대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아. 네. 그럼 여기서 좀 성체까지 키워보실. 아, 예, 저희 브리딩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 근데 이게. 그 이제 성체는 거의 억 단위 예. 가격이거든요. 아, 억 단위. 예. 그리고 수컷으로 판명된 네. 판명된 애들은 네. 한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 한 3, 4천만 원. 근데 없어도 먹고 예. 아니 성체 말고. 아, 진짜요? 예, 준성체. 예. 근데 수컷으로 나온 애들은 이제 데리고 오려면 한 3, 4천 정도는. 그럼 이거 세 마리 잘 키우면 뭐 집 한 채 사시는 거 아니에요? 어, 브리딩만 되면 네. 뭐 그러겠죠. 아, 아, 진짜 대박이다. 아, 이렇게 꾸미긴 또... 한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알비노 떡고기를 조금 유행시켜 보고 싶긴 하거든요. 정말 이쁘잖아요. 딱 봐도. 네. 그러면 그 정도 가격에 구해오신 거예요? 그럼요. 저희는 와 좋구나. 네, 원래 좀 말에다 한 천만 네. 원 정도씩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좀 사시는 아니요 아니요 가난합니다. 그다음에 아 여기는 아 이제 저희 그 두 번째로 큰 수조고요. 네. 이거는 13.5톤. 13.5톤이요? 네네. 와, 아니 저번에 보니까 여기 막 수영도 하시더라고요. 들어가지고. 아, 예, 예, 예. 진짜 칼만 하네요, 보니까. 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여기 물을 아, 빼는 게 예, 예. 환수 중이라서. 아, 근데 여기 물을 다 지금 다시 받고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예, 예. 물 받는데 시간만 한 8시간 걸리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그럼 물 받으실 동안은 지금 뭐, 갔다 오죠. 가시죠? 아, 갔다 오시고요? 네, 여기서 있을 수가 없네요. 저 궁금한 게 네. 수도세 있잖아요. 네네. 엄청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수도세는 네.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 네. 수도세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네, 한 10, 막 한, 마이너만 네. 18만원, 19만원 이 정도? 오. 네, 왜냐면 여기 네. 이제 생활을 하는 게 아닌, 예, 네, 이것만. 예, 네, 물을 환수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그렇게네. 누가 샤워도 안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요것만. 생활에서 하는 게 또 은근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설거지도 네.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뭐, 네. 여기만 하면 수도세는 한 20만원 미만이다. 아, 요로, 요거보다 큰 것까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죠. 와, 신기하다. 여기 몇 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 다 비단잉어인가요, 그러면? 여기는 비단잉어랑 코메트 금붕어. 어. 몇 마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일단 넣으신 거예요, 그냥? 네, 예, 예. 아. 여기 이제 원래 측면으로 보여드려도 이쁜데, 예. 지금 저희가 물을 빼놔갖고, 예. 네. 잠깐만요. 네. 측면으로 보시려면 약간 요 정도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와, 이쁘다. 예, 네, 요런 정도의 느낌. 오. 아, 측면 보시려면 킹봉TV 가서 보시면은 네. 정확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뭐, 킹봉TV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보다 큰 것도 볼 수 있나요, 그러면? 네네네. 아, 그러면. 네, 이쪽으로. 예? 아, 이쪽이구나. 어, 거북이도 있네요, 근데? 네, 여기는 이제, 예. 그, 타양된 애들. 아. 타양된 애들을 저희가, 네. 맡아갖고 키워주고 있습니다. 어, 어디서 타양된 거예요? 그냥, 그, 연락이 와요. 아, 여기. 예, 저희 거북이가 있는데, 예. 키워주면 안 되냐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 더 이상은 안 받으려고요. 저희가 이제, 네. 그, 너무 많이 받으면 저희도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와. 그리고 환경도, 이게, 예. 1600에 8200인가, 1500인가 뭐 이러거든요. 예. 예, 그래갖고 그냥 좀 최대한 환경도 신경 써주긴 했는데, 여기서 예. 더 늘어나면 과밀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그쵸. 예. 여기 이제 200리터짜리 드론풍 여과기, 그 여과기. 아, 저게 여과기에요? 예, 예, 예. 아, 여기 목욕해도 되겠는데요? 진짜? 그러면? 아. 여기서 유일하게 얘만 이름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얘만 이름이 김삿갓. 삿갓번에서 이름을 제가 김삿갓으로 지어줬고, 아~ 제가 엄청 좋아하는 애예요. 아. 김삿갓? 좀 화났습니다. 입도 벌리고. 그러네요. 김삿갓이 여기 있죠? 와, 여기는 뭐 정글인데요? 물은 그냥, 와, 아프리카 같아요, 진짜.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7.5톤. 17.5톤? 네네. 아, 이거, 풀샷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와. 이렇게. 아, 여기 17.5톤. 와. 네. 대박이다.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실버 아로하나 뭐 이런 네. 애들이랑요. 아로하나도 있네, 진짜. 그 다음에 파코.
다음 징기스칸. 네. 그다음에 슈퍼피드가. 그다음에 그 제규어 캐피시. 어. 어, 그렇게 많아요? 아, 저기도 있구나 안쪽에. 애들이 어. 크기가 다 작은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 이렇게 있구나. 제규어 캐피시도 거의 허벅지만 해서. 어. 그러네요, 진짜. 거의 얘네들은 그럼 사료랑 뭐 미꾸라지 이런 식으로. 네, 사료도 주고 미꾸라지도 네. 주고. 와,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참여 여기까지 하면 17.5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와. 요것도 지금 한 몇 시간, 6, 7시간 있어야 차겠네요? 아, 그렇죠. 와. 아이스팟도 두 마리 있고요. 이제 나중에 피라루프랑. 네. 저희가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되면 거의 네. 이제 장관이 될 거예요. 아마 쟤네들이 아. 엄청 커진 애들이 이제 다 여기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 네. 대박이다. 저기 엄청 방어같이 큰 거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그 굉장히 넓고 큰 거? 방어같이. 아, 그래. 아, 방어같이. 네. 쟤네가 파코예요. 아, 파코예요, 그게. 파코인데, 아, 네. 저게 이제, 그,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남자 네. 땅콩 킬러거든요. 아, 아, 저게 그거예요? 네, 땅콩을 따먹는 애인데, 네. 왜 땅콩을 따먹냐면, 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예. 그 건가류를 매우 좋아합니다. 호두. 아, 그래서. 근데 이제 원주민들은 팬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속에서 그 흔들리는 게 땅콩 그거 같잖아요. 호두 막 아, 이런 거. 그래서 땅콩 킬러. 그걸 따먹고 간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와. 근데 저는 이렇게 막 레시가드 예. 입고 뛰어들어도 예. 그 흔들리는 게 없어서 그런지 도망가더라고요. 아. 예. 어떻게 보면 그래도 모험이시네. 예, 이제 그리고 얘네들 뜨다가 예. 뜰 채도 몇 번 풀어먹었거든요. 아, 원체 힘이 세서. 힘이 세서요? 네. 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은 뭐 영상 찍고 이런 거 떠나서 네네. 제가 너무 눈을 홍광해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아유, 아닙니다. 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잉어로 한번 그러면은 예, 잉어로 하겠습니다. 아, 제가 그럼 운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자, 잉. 잉어는 어 어제 봐도 이쁘지만 예. 오늘 보면 더 이쁘다. 아, 기가 막히네요 진짜. 나중에 혹시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어떤... 나중에 좀 이제 상업화 해가지고 뭔가 이제 좀 크게 해서 뭔가 방문객을 받는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혹시? 네, 저희 킹몽이들의 네. 목표는 네. 그 아쿠아리움 오. 그 카페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오.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만 시켜도 예. 네. 동물원을 관람할 수 있는 것처럼 오. 그렇게 만들 거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오. 아직은 안 되겠지만 그 네.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서 아, 그럼요. 예. 그래갖고 저희 목표니까요. 예. 많이 조금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예.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그 알비노 늑대거북 잘 되면 차리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저희 슬기로운 물생활 TV 구독자분들이라든가 네네네네. 이런 생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슬기로운 물생활 네. 시청자분들 네, 정말 좋은 채널에서 뭐 영상도 시청하시고 많이 네. 배우시고 이것저것 보시고 이래서 정말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간 되시면 저희 그 킹봉 TV 네. 예, 한번 놀러 와 주시는 것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생활을 하다 보면 네. 그 뭐 각종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뜻하지 않게 사고가 많이 나요. 맞아요. 그런데도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거로 인해서 또 뭐 물 생활을 접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배워간다고. 그리고 생명을 입양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얘네들은 뭐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내가 조금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마인드로 예, 하시면 조금 더 물생활이 더 뜻깊지 않을까 예, 생각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따뜻한 말씀. 아, 명언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또 다음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먹었냐면요. 그 아내가 단호박 찜을 해줬는데 안에 계란이랑 치즈랑 해서 에어프라이기에다가 쪘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양배추 갈아서 요구르트랑 함께 간 음료까지 갈았는데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게 정말 죽입니다. 물보